2012년 12년 연속 한국 미래협회 컨설팅 웰빙파워 1위, 보건복지부시 교육관 인증평가 국내 최초 획득, 국가 브랜드 경쟁력 지수 종합병원 2년 연속 1위, 대한민국 대표 병원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가져왔습니다. 걸어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의 발전은 곧 우리나라 의료계의 발전이며 의료계의 발전은 곧 우리의 건강한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의료계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해 주시는 후원회원 여러분들과 그 의미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서울대병원 발전 후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병원도 세계와 경쟁합니다. 세계 속에서 초일류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중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연구 부문에 있어서 이미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간이식, 뇌세포 이식, 세계 최초 C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성공 등을 이뤄냅니다. 국내 의료연구의 업적 대부분을 이뤄낸 서울대학교 병원은 지난해에도 많은 학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획기적인 당뇨병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는 최근 미국 유수대학교에서 검증 결과가 성공적임을 확인해 서울대학교 병원의 탁월한 연구 역량이 국내외 학회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납니다. 연구비 수주 실적은 약 700억 원으로 일본 동경대 병원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등록된 임상시험 시행 건수에 서서 세계 8위에 올라 MD 앤더스, 메이오 클리닉, 디우크 메디컬 센터 등 세계 유수 의료기관과 업계를 나란히 세계 인류 병원을 향한 서울대학교 병원의 위대한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메디컬 HRD, 휴먼 리소스 디벨로먼트 센터, 개발 도상국에 의료진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 거기에 사이버 인수원 교육 등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융합연구의 중심이 될 개방형 융합의료기술연구소, 난치지향 극복을 위한 1위 난치성 질환연구사업, 그리고 장기이식 및 줄기세포 개발한 연구가 진행된 위종장기 센터 연구 센터들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 연구와 더불어 병원 발전의 핵심은 역시 진료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환자 중심의 전인적 고객관리 실현을 통해서 최상의 진료로 가장 신뢰받는 대한민국의 국민병원이 되겠습니다.